2017년 6월 고1 모의고사의 37번 문제입니다. 중국은 빈번하게 통일되고 유럽은 자꾸 분열되는 그 역사가 있었는데 그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좀 잘 살펴보고요. 두 문화권을 대조해 놓은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에 어울리는 단어들, 이 문화에 어울리는 단어들 내용 정리와 어휘 추론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 Chinese frequent times as unity and yours constants as unity. 중국은 빈번하게 통일이 됐고 밑줄 친 파란 문장. 유럽은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갈라지고 있는 상태. 이 둘 다가 long history,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통일돼요. 하지만 유럽은 계속 분열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답니다. The most productive areas in modern China. 중국의 가장 생산적인 현대 중국의 생산적인 부분, 그 지역 의역해서 거기에 이제 생산력이 높다는 얘기는 농업이라든가 공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산력이 높은 지역은 politically joined for the first time. 기원전 221년에 정치적으로 통합됐습니다. 아마 진시황 얘기하는 것 같아요. And have remained so far. 계속해서 remained, 남아져 있었다. 어떤 상태로 남아있냐면 so라고 나와있죠. Remain so라고 하는 것은 의역해서 정치적으로 통합된 채로 남아졌다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politically joined, 정치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혹은 integrated, 이렇게도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앞에 나와 있는 have remained인데요. remain이라는 동사가 기본으로 자동사죠. 자동사가 무슨 동사입니까? 을을이 궁금하지 않고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동사의 특징, 수동태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have remained은 가능하지만 만약에 have been remained 라고 써놓고 문법으로 냈다면 이 구조는 틀렸다. 왜냐면 remain이라는 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참고해두시고 서술형이 나올 경우엔 이 so가 지칭하는 바 정치적으로 통합됐다 혹은 politically joined 적어두시고요. 자동사로 수동태가 불가능한 것까지 체크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해석해 보도록 하죠. 중국의 가장 생산적인 부분은 221년 기원전에 처음으로 정치적으로 통합됐고 그때 이후로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러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정치적으로 통합되어 있었다. 황하강 지역, 양쯔강 유역 이 주변이 가장 정치적으로나 생산적이 높은 건데 그 지역이 계속해서 통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It had had only a single writing system from the beginning. 그것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한 가지의 글쓰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것이 뭘까요? 당연히 중국이겠죠? 중국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ingle principal language for a long time. 오랜 기간 동안 하나의 주된 언어 시스템. principle, 이거는 원칙이 아니라 주된이라는 형용사예요. 철자 주의하시고요. And the solid cultural unity. 거의 2000년 동안 단단한 문화적 통일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유럽입니다. In contrast, 유럽은 has never come close to political unification. 정치적인 통합으로 가까이 와본 적 없습니다. It was divided into 500 states in AD 1500. 기원 후 1500년 정도, 우리나라 따지면 뭐 조선시대 그때쯤 유럽은 500개의 국가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Get down to minimum. 1980년대는 25개 국가로 줄어들었고요. And it is now up to over 40. 다시 40개 국가가 되어 있죠. 유럽에 있는 영국은 어떻대요? 유로지원에서 벗어나겠다고 브렉시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It still has 45 languages. 여전히 45개 언어를 갖고 있고요. Even greater cultural diversity. 훨씬 더 큰. 이분이란 녀석은
보라색으로 greater라는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사죠. 그래서 훨씬 더 큰 문화적 다양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되겠습니다. The current disagreement about issues unify Europe. 현재 유럽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이슈에 관한 현재의 부동의, 동의하지 않음이 유럽의 disunity, 통일되지 않은 부분에 아주 눈에 띄는 typical하고 일상적인 부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으로 유럽을 통일하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거예요. 다 서로 싸워. 아니야, 이렇게 통일해야 돼. 저렇게 통일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 유럽의 통일이 되지 않은 정도를 딱 보여주는 명확한 예시다. 라고 적혀 있는 글입니다. 이 글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많이 어렵진 않고요. 중국을 쭉 얘기하다가 여기 in contrast Europe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어로 핵심적인 단어들을 잡아드렸죠. 그리고 해석을 해보면서 핵심적인 단어들과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어렵지 않은 문장이 될 겁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보기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뭔가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색깔 펜을 들고 어휘추론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 핵심적인 단어들 먼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줄에 있는 remain은 뭐뭐인 상태로 남아있다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changed, 변화됐다 라고 한다면 잘못됐죠. 반대로 나올 수 있겠고요. principle, 아까 얘기했던 원칙적인 이란 뜻이 아니라 주된 이란 principle, 철자가 예를 들어서 요 단어를 썼다면 이거는 원리, 원칙이기 때문에 요 맥락상 맞지 않습니다. 또한 solid, 단단한 이란 뜻인데요. 중국이 딱 하나의 시스템과 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솔리드하다고, 단단하다고 볼 수 있겠죠? soft,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close, 가까운 건데요. far 이라고 쓰면 never랑 어울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까워 본 적 없던데 never far 그러면 절대로 멀어진 적 없다는 얘기는 가까워졌다는 거니까 맥락상 틀린다고 볼 수 있고요. divide, 갈라졌다. minimum, 최소. 그 다음 greater diversity, disagreement, typical 등등도 핵심적인 단어로 반이어가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7번 지문이 많이 어렵진 않고요. 반드시 복습하시고 공부하시면 큰 문제 없이 공부하실 수 있고 맞추실 겁니다. 이 지문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